안녕하세요. 저는 임양규입니다. 네,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공학으로 전과를 해서 공학까지 전공한, 그러니까 융합을 어찌 보면 했다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시연한 작품은요,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 미술 작품입니다. 그 인공지능의 동작인식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, 이미지를 분석해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고 그 구별된 사람을 다시 얼굴 부위를 추적해낸 다음에요, 그 얼굴을 다시 제가 학습시킨 미술 화풍으로 그려내는 그런 작품입니다. 예, 작품의 특징은 특히 보통 인공지능 작품들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, 저는 그려지는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것으로 컨셉을 잡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관객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시연할 건데요. 여기 관객분이 오시면 이제 그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. 그러면 사람인지 아닌지 일단 컴퓨터가 판단을 하고 인지를 합니다. 그래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머리 위치를 찾아내고 그 머리를 다시 이제 포커싱을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, 여기 보시면 작은 카메라에서 잡고 있는 이미지인데, 거기서 얼굴 부분만 다시 추출을 해내고요.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고, 그 다음에 그 추출된 얼굴을 다시 제가 선학습시킨 미술 그림체를 집어넣어 놨거든요, 여기 데이터로.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내는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. 예, 지금은 마스크를 많이 쓰셔서 얼굴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예, 마스크를 벗으실 경우는 더 뭐 확실하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나와서 얼굴을 추적해야 됩니다.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카메라 들고 계시지만 얼굴만 포커싱하기 때문에 그림 그려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죠. 예, 지금 아마 이제 마스크 벗으셨으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 차례에 아마 그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. 예, 보시면 이제 얼굴, 그 마스크 벗으신 얼굴이 아마 나올 겁니다. 그죠?